안녕하십니까.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치관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양재혁 전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은 이 걱정입니다. 특별히 좀 주의는 해야 되겠죠? 예. 역시 어른들이 걱정을 더 해야 돼.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세계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남미까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새삼 이럴 때 이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철학적 진단,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 극복 이 태도로 볼 때 단순히 그 나라의 방역 의료 체계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 그 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 여기에 이제 녹아 있는 세계관이 이제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서양 철학을 두루 이제 섭렵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특히 이제 독일에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성균관대학, 유학의 전당인이 성균관대학에서도 교수도 오래 지내셨고 또 우리 민교협 뭐 설립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좀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가 미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코로나 세계 패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백인 경찰이 흑인을 무릎으로 압살을 해가지고 항의 시위가 번지고 이 정신 못 차리는 트럼프는 또 무력 진압을 하겠다 그래서 더 이제 격화시키고 있는데 이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이 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미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경향이 큰데 예. 중요한 거는 난 그 학자들이 미국 문제에 또 미국은 아주 이렇게 안정되고 좋은 뭐 시스템을 가진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예. 그 당신은 학자로서 미국의 그 사회학을 읽어봐라. 예. 예.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사회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봐라. 그러면 미국의 그 사회 문제가 어떻게 지금 심각한지 예. 그러니까 백인 지배 그룹과 예. 그 지배를 당하는 뭐 히스패닉 예. 아시안계 그렇고 예. 외국에서 전입한 예. LA인들 이런 사람들과의 그 생활의 차이, 예. 사회적 격차 예. 이 문제를 봐야 미국 사회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예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은 대다수 흑인 유색 인종들의 이제 서민층이 있고 백인 우월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소수 지배층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극단화되어 있잖아요. 미국 사회가. 그런 것들이 온통 좀 착종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과 극복하는 이 방식에 있어서도 동양과 서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은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중심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고 서양은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이제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동서양의 철학의 차이가? 뭐 표본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예. 예. 그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예. 백인 지배의 구조 예. 그러니까 애국에서 이렇게 전입한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예. 이런 구조였다면은 예.
그동안 그 미국의 큰 이제 전환기라고 그러면은 예. 베트남 전쟁 이후의 예. 사회 문제가 극도로 이게 악화돼서 예. 뭐 길거리에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 그 급식을 얻어먹여 사는 사람들 이런 예. 계층이 많이 생기는 뒤에서 사회 문제가 계층 문제로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그 진행되던 관습에 의해서 감동이 예. 무슨 애국사람 예. 이런 것들은 이 우리 이 문화를 우리들 사회를 그 이렇게 더럽힌다. 예. 좋지 않게 만든다. 예. 그 이것들은 차제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예. 이 병을 통해서 이런 계층이 예. 정리가 되면은 예. 한결 이 백인들에게는 좋은 사회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나타나는 게 지금 보이는 현상이다. 예, 예, 예. 그 백인들은 실제로 내가 거기 우리 딸하고 사위가 남쪽에 엘라바마 예.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예. 얘기를 들으면 예. 그 백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마스크 이거를 안 끼고, 예. 아주 보란 듯이 이렇게 다니는데 예. 결국은 우리는 안 걸리고 너들은 걸리면 돈 없어서 예. 고치지 못하고 죽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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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은 이제 뭐 이런 그 병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리가 될 거다. 예. 이런 모습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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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미국의 그 사회 구조가 예.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예. 2차 전쟁 이후 세계 경찰을 할 적에는 예. 어디에서나 그 이익을 마음대로 추구했는데 예. 이제 이게 90년, 예. 2000년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그 시스템이 예. 수출, 뭐 수입 예. 이런 예. 것들이 다변화되고 예. 중국이라는 커다란 또 시장이 나타나면서 예. 이런 문제를 경쟁적으로 예. 정리해야 되는 뒤에서 오는 예. 그 어떤 핑계, 예. 감정, 예.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고는 예. 그런 현상이 예. 지금 지배의 그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반대로 이제 동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서양,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보다는 동양은 비교적 상대적이나마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이 대응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순하게 예. 서양과 동양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예. 문제가 크고 예. 미국과 한국, 예. 뭐 일본, 예. 뭐 예.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중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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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예. 이게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미국은 예. 돈 없는 사람은 그거를 치료를 못 받게 예. 돼 있고 예. 예. 한국은 이게 국가 건강보험이 잘 돼 있죠. 의료 체계가 잘 돼 예. 있어서 예. 누구든지 그걸 찾아서 고쳐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예.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인 서양적인 이 문제보다는 예. 한국이라고 하는 국한된 지역의 예. 의료 시스템에 예. 의해서 나타나는 예. 결과라.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문화도 예. 이게 나는 이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우리나라 현대화 됐다 하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이게 반봉건주의 체제다 이렇게 예, 예. 의식적으로 예. 봉건주의 체제다. 상당히 잔재가 남아 있구만. 그러니까 네, 사상 의식에 그 의식이 예.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 예, 예. 이런 분들을 조선조 때 후기 그 가치관 예, 예, 예. 양반 상놈 예. 뭐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지 않느냐. 예, 예, 예.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을 예.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예. 나타나는 거지 예. 정신적으로 이게 무슨 어? 미국보다 우위고 예.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좀 어떻습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인데 예. 국가 통제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네. 강력한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유효수요를 이제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초기에는 중국이 뭐 우한 바이러스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네. 우려했는데 예, 미국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뭐 비판하는 네. 뭐 독재 국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나는 중국의 시스템을 뭐 이게 본받을 만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치면은 예. 지금 그 인구 13억이나 15억을 통솔해 나가는 예. 국가 시스템으로서는 그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더라. 예, 예, 예. 내가 자주 이제 중국 여행도 예. 해보는데 예. 거기에서는 뭐 이런 자유주의다 이래서 데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허가하고 방치했다 하면은 예. 그 거대한 15억 이런 국가의 그 통제력이 망가질 수가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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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거기에는 철저하게 그 공산당 조직에 의해서 예, 예. 아주 시골 이 마을 예. 이런 촌락까지도 철저하게 그게 장악이 되고 집행이 되더라.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여행을 다니면서 잘 모르지만 예.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금방 나타나는 게 공안인데. 예예예. 예, 예. 그게 이런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게 나타났다 하면은 그건 가차 없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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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끌어다 정리. 이렇게 하는 뒤에 그걸 무슨 발언권이나 자유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더라.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번 코로나 문제도 중국에서는 그 많은 인구를 국가적으로 다 이렇게 뭐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예. 의료 이런 시설도 부족이고. 예예. 예. 그래서 그런 통제에 의해서 이동을 강제적으로 중지시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볼적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 됐지만은, 예, 예, 예. 고치지도 못하고 병난 사람 그냥 방에서 집에서 나오들 못하게 전부 감시를 얻고 예. 처박아 놨다. 그런, 예. 그러면 이제 애적 평가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가둬서 인간을 죽게 만들었다. 예, 예. 죽은 사람도 역시 많이 있었고 예, 예, 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다른 뒤로 전파되지 않게 예, 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 예.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 예. 그 한국의 경우에 예. 지금 이제 촛불항쟁 이후에 특히 이제 이 시민들,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 정신 이게 상당히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때 개발 독재 시기에 자연을 많이 훼손했고 고도 성장 과정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또
90년 초반부터는 신자유주의 이 정책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 그린벨트 지역을 이제 축소한다든지 수도권 과밀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이제 자연을 많이 괴롭힌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뭐 하천에 폐수가 흘러다니지는 않는데 그런 거는 엄격히 단속을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자연에 대한 필요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자연을 괴롭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의식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자주성이 높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들여져 가지고 또 의료 방역 체계가 좋고 건강보험 제도가 좋고 이래서 이제 전 세계 모범 국가로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제 사회 경제적인 이 시스템은 여전히 이제 사람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잘 이끌어 갈 만한 사회적 관계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무너뜨리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이 그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현상인데 예. 인간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게 하고 예. 소득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속성이에요. 예.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컨트롤이 그 예. 이 감시 감독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오폐수를 그대로 버리고 그렇죠. 자연을 남발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파괴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어떤 단계까지는 그냥 용서가 되고 놔두었는데 예. 그 한계점이 넘어갔을 때 예, 아 예, 이거는 예.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때는 다 함께 살기에 불편하다. 예, 예, 예. 그때 이제 이게 빨리 예.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국은 예. 그나마 이 남쪽 예. 반쪽이라고 하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에서 예. 그런 거는 그리고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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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촛불혁명 이후 예. 문재인 정권에서는 예. 상당하게 일반인들의 그 요구를 예. 그것을 정리해 주는 예, 그런 예, 면에서 예. 정책을 잘 펴고 있다. 예, 예, 예.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 자연에 대해서 한번 철학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물 부족 문제 예, 이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됩니다. 변형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이 인간이 자연의 필요품을 얻는 과정에서 괴롭힌 것이 이제는 안갚음을 이제 받는 단계가 이제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이 뭔가 근본적으로 자연이란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철학사를 포함해서 동서양 철학은 자연의 시원이나 자연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적으로 서양과 동양 뭐 예.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철학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런 식으로 예. 구분해서 가리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예. 방향이고 철학은 그냥 철학이고 뭐 이러한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다. 예, 예, 예. 예 그전에는 예. 이제 동양 철학은 이렇게 뭐 인간 중심적이고 예. 이 자연을 뭐 인간과 함께 예. 이렇게 존중하고 이랬다. 그런 쪽에서 서양보다 낫다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예, 예, 예. 그건 이제 지정학적. 예. 이 고대 철학이 발전될 때, 서양의 그 철학, 그리스, 예. 로마, 뭐 이렇게 돼서 서양 중세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 그리스를 토대로 해서, 예. 신화 시대니까. 예. 전부 그 신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신한테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자고 방식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또 시스템 자체가 도시국가 시스템 예.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권력쟁탈 지배와 이 투쟁 예.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 하나의 도시가 점령이 됐다 하면은 예. 서양에서는 그 이제 여러 그 역사에서 예를 보이지만은 그 저항해서 반란했던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도시를 아주 갈아엎어 예, 예. 완전히 아주 다 그냥 어? 도시 건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 예, 예, 이렇게 예. 철저하게 보복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종속적으로 따르게 만들었는데 예. 그 신이 이제 인간을 창조했고 그래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 토대는 중국이나 인도 예.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 우리 이 또 생각은 달라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2차 전쟁 이후 미국의 식민지화 되면서 우리의 그 역사 토대를 왜곡시키고 가리키들 무더기 해서 예. 아주 잘못된 이 역사관을 만들어 놨는데 예. 우리의 그 고대의 조상들의 전통 문화를 보면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게 본래 한족의 문화가 아니라 예.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이 뭐 동쪽 오랑캐가 아니라 예. 동이라고 하는 민족과 예. 이라고 하는 예. 그 민족 예. 그 소수 민족들이 건설한 문화였다. 예. 그 은나라 뭐 이렇게 예. 그 순임금, 연임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그게 한족이 아니라 예. 동이족이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 고대 문화와 같은 그 문화를 형성한 구조였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고대사 이 신화같이 한국에서는 안 가리키는데 예.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예. 예. 그 산해경이 보면은 신화가 이 그리스나 로마에서 신화를 가지고 얘기하듯이 동양에서 그 신이 어떻게 어떤 땅을 물려주고 지배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이 우리 이 조선족 예. 우리 민족의 고대사가 고고학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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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도의 이런 문화에서 자연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한다면은 예. 본래 이 동양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예. 하나로 보고 예. 그리고 자연을 토대로 예. 인간은 자연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지 예, 네. 인간은 신이 있고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뭐 이렇게 자연과 달리 정신이 있어서 예. 살다 죽으면 정신은 다시 남아있고 신의 세계로 간다 예. 이따위 소리는 예. 동양에서는 안 해. 안 해. 예, 예, 본래가 예. 자연에서 인간은 나와서 예. 그러니까 이 동양 중국 철학이나 뭐 장자나 예. 노자나 예. 뭐 노노 뭐 이런 데도 다 읽어보면은 예. 자연을 닮아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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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뭐, 그런 예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예, 예, 예. 아주 흔한 얘기로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써놓은 예. 상선약수라고 했어. 예, 예. 어? 가장 착하고 선한 거는 예. 물과 같은 거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이다 비유해서 물은 동그란 그릇이다 넣으면 동그래지고, 예, 예, 예. 네모진 그릇이다 담으면 네모지고 예, 예, 예. 뭐 낮은 데가 있으면 채우고, 예, 채우고 넘치면 흐르고 뭐 이따위 예, 소리를 하는데 예, 예. 나는 그거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예.
사람이. 물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물이다 비유해서 가리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는 전제주의 시대 왕에게 따르라. 왕에게 거부하지 말고 그 물을 비유해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라. 거기에서 그 나온 이야기지. 이게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자연을 인간을 자연이다 비유해서 그 기본적인 토대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맞지만은 인간이 그대로 자연이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 보살... 동양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결합을 시킨 반면에 서양에서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자연도 신의 피조물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을 좀 분리시켰구만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그 신하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신이라고 하는 게 자연을 이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관념론이라고 하는 맹점이 인간을 정신과 육체 이렇게 떼서 생각하는 게 그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인간은 인간 이외의 자연이 갖는 자연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하신 인간을 물하고 비유하면 안 된다. 물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낮은 곳을 채우고. 그래서 마치 물처럼 인간이 물처럼 살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인간은 의식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은 그럼. 오히려. 그 인위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가고 낮은 데로 내려갔다 또 높은 데로 올라가게 만들고 이러는 그렇죠. 게 그래서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하고는 분명히 우월적인 다른 점이 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은 자연이다 이렇게 거기다 합류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그게 잘못됐다. 이제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 사회 구조를 합리화하고 순종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이 자연 법칙을 악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이 아니라 그 원시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이 규범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규범을 자연의 그 순응하는 그 규범을 만들어서 너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니까 달려들지 말아라 이거거든 교훈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얘가 잘못된 게 바위는 바위로 치야지. 결함으로 바위치는 데다 비교하면 안 돼.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아서 사장한테 덤빈다 그러면 그것도 인간이지. 이건 결함이고 저건 바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도록 그런데 못했다. 서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켰다 그랬잖아요. 분리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특히 서구가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러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더 희생시키는데 동양보다 앞장선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 없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렇지. 예. 왜냐하면 마크스 이론에서 이제 그게 전환이 되는데 헤겔 이론이 거꾸로 섰던 거를 바로 잡은 게 마크스 변증법이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헤겔은 이렇게 인간이 자라서 그 의식이 전환해서 절대 정신에 가서 뭐 이렇게 절대화돼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크스는 그 의식은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 그러지 그게 어떤 단계에 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됐으니까 거기는 혁명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게 이게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거지. 예.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 또 다른 모순이 그러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영어는 프로세스 예. 진행 과정이지. 과정일 뿐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예. 막스 이론이듯이 서양에서는 그걸 절대자 편이 절대자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도 절대자 닮아서 예. 정신은 죽지 않고 어디 천당으로 간다. 예. 이러한 세계관 구조 자체가 잘못된. 예. 그 지금 이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로 이제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연도 신의 피조물이고 인간도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 다 약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간은 약화시키고 자연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인간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제 생태학. 예. 뭐 이제 극단적 환경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은 강화하고 자연을 약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 개발 독재 시기에 이제 고도 성장 논리입니다. 이제 인간은 강화해서 과학 기술로 자연을 개조 변화시켜서 인간의 필요품만 취득하고 자연을 해도 된다 하는 이 지금 이 논리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재앙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이 세계를 다 비판하면서 인간도 강화하고 자연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강화된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미래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제 신인간 중심주의라고 이제 해밀턴 주장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 문제는 내가 1971년에 독일 가서 83년에 들어왔는데 예. 그 당시 70년대 초에 예. 이 움벨트 문제 예. 그러니까 자연 파괴 문제가 세계화될 때 예. 독일에서는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철학과에서 세미나 테마로 금방 하나의 테마로 올라와 예. 거기에서 이제 토론하고 그것도 큰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뤄. 예. 그게 예를 들어서 자연 파괴 문제다 하면은 자연에 관해서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런 세 가지 네 가지 학자들이 그 유명한 뭐 이 뭐 주동자들 예.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다든지 미국에 있다든지 영국에 있다든지 뭐 불란서에 있다든지 이런 학자들을 다 불러서 예. 그 사람 이론을 발표하도록 해. 예.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전체 대학에서 거기에 관심 있는 교수, 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세미나를 일주일에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 뭐 4시간짜리 그런 다음에 그걸 다 이 기차 타고 모으고 예. 그 강의를 들으러 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토론을 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때 70년대 이제 결론이 난 게 인간은 자연 속에 사는 건데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렇게 활용해도 된다라는 게 관점이었는데 예. 앞으로는 자연과 인간은 파트너 관계다. 예. 서로 파트너로서 보존해주고 이것을 장려 예. 유지해줌으로써 함께 살 수 있지 예. 그 이익에 의해서 이게 자본주의 이제 극대화 과정에서 예. 그 이익만 있다고 그러면 착취하는 예. 끝없이 이제 착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세미나에서 한 학기 이제 끝나면 결론이 예. 그런 결론이 나와. 예. 이게
인간과 자연은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예. 근데 선생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 사상적으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사적 소유와 이윤 추구 이런 사회하고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이 사회화된 나라 이런 나라하고는 분명히 사람이 자연에 대한 태도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쪽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사적 소유를 가진 데는 어쨌든 자연을 뭐 파괴하든 희생시키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아무래도 앞장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주의가 있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된 나라는 아무래도 전체를 고려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그런 점에서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것이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개인주의보다는 예. 사회주의 쪽이 낫다 이런 얘기지. 예. 사회주의라고 뭐 얘기하면 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공동체 예. 공동체주의 그렇지. 또 생산수단은 좀 사회화하고 예? 그런데 그다음에 정치에 있어서도 좀 이래 민주정치가 좀 살아 움트고 이런 어떤 사상체계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자연을 잘 보호하고 인간이 지속적으로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데 훨씬 좋은 사회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거는 예. 하나의 이론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걸 실제 진행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 않더라고 예, 예. 역사에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연을 그렇게 착취를 해서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 예. 이런 단계에 갔으면은 예.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 그게 고쳐져.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서구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한 이제 의전 아카데미에서 예. 학자들이나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론이 많이 나오고 그런 토론이 예.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단계로죠. 예,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예. 이런 이론은 예. 이제 수정이 됐구만. 수정 예. 그렇게 계속 그게 수정이 됐지. 예, 예. 자본주의 생명을 자본주의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게 자본주의 그럼,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수정하고 수정, 그러니까, 함으로써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가면은 그게 의식화된다는 게 그거예요. 예. 그냥 살만 할 적에는 덤비지 않는데 예. 살 수가 없다 하면은 덤비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덤벼서 시스템을 깨면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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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계속된 이제 헤겔이나 마크스 철학에서의 문제는 예. 의식화의 문제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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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동자가 어떻게 의식화되느냐. 예,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북의 주체 사상을 예. 우리들은 김일성 사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 이북의 그 주체 사상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이게 한국전쟁 이후 나타나는 게 중국의 집에 그 모든 측면에서 이 간섭을 받게 되고 예. 소련의 간섭을 받게 됨. 그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예. 한계가 있더라. 예,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이거에서 우리 뜻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주체. 예. 정치적으로 주체 사상. 예, 예. 우리 뜻대로 하는. 예, 예,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을 해. 자립하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자립. 예, 군사에서는 뭐 자위, 자위. 예, 문화에서는 자존, 뭐 이런 식의. 그렇지. 예. 그게 이제 그게 무슨 김일성 사상 있고 무슨 주체 사상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쪽에서는 비판을 하지면은. 예, 예, 예. 그 발전되는 단계에서 거기에서 그걸 안 하면은 소련이나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론이 나오더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의 통일 문제, 예, 예, 예.
이게 그전에는 통일문제 얘기하면 빨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평화 통일하고 우리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가 그렇게 해야 된다. 통합당 맞아도 지금 통합당이 망하는 거는 이북을 적대시하고 이북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뒤에서 그건 쓸데가 없는 당이 돼버린 거고. 그렇죠. 예,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미통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려면은 이북의 우리 민족과 어떻게 하나를 만들 것이냐, 통일을 할 것이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 자연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시스템이 좋다 이러는 것보다는 규격화돼 있는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그 프로세스로 과정으로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제 지도자 뭐 지식인 의식 이런 사람들이 의식화돼서 아, 자연을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파괴하면 안 되겠다. 이게 서로 설득을 얻고 보급을 할 때 그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나간다. 그렇죠. 이런 거지.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의식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 동물하고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철학적 태제로 이제 더 중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역사 철학에서는 인간을 여러 말로 이렇게 정식화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노동하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 이제 주체 사상에서는 이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을 특별히 철학적 이 태제로 강조한 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주체 사상인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유물 변적법만 하더라도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타파하기 위해서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해명했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물질의 반응이지만 의식은 다시 물질의 변화를 촉진하는 이런 상호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수많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의 그 기존 질서에 순응하게 만드는 이 관념론, 형이상학 이걸 이렇게 깬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점차 이제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철학적 범주가 중시돼가지고 사람과 사람 이외의 세계, 이 관계를 이제 해명하느라고 이제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성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주체사상에서 얘기한 이런 사람에 대한 본질적 특성의 규정에 대해서 쌤은 좀 상당히 독창성이 있고 그게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강조됨으로써 정말 많은 이 사회 개조라든지 사회 변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철학적 원리에서는 강조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그게 바로 역사적 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러한 틀에서 시스템 속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게 결국은 차등이 나고 그것을 유지하고 거기에 뭐 잘 적응하고 잘 적응한다는 게 불법적으로 타협을 하고 지금 우리 뭐 검찰이나 이런 시스템 문제가 됐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거 집행하는 관계자들하고 이 새로운 뭐 자기 이익에 의한 관계를 맺었을 때 진행이 잘못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과정. 그 우리나라 지금 검찰 개혁이다 이런 것도 많은 좀 미통당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거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그거 정말 알고 보니까 아주 잘못하고 나쁜 놈들이네. 저들끼리 저들하고 연결된 그 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선거할 때 그거
미통당이나 이건 일본이나 미국서 돈 대조가 있고 하더구먼.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알려지는. 예, 예, 예.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고, 거짓말이다, 이러는 사람도 있으면서. 예. 그런 사실이 확대되더라. 예. 그 과정에서 뭐가 돼? 예. 의식화가. 예. 사람들이 의식이. 예. 한 단계 높아지더라. 예. 그 지금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인영. 예. 통일부 장관 한다고 해서 그 빨갱이다. 예. 어? 임종석이는. 예. 뭐 아직도 좀 빨갱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 전파자들. 예, 예. 소위 뭐 매체. 예. 언론이나 TV나 이런 매체의 그 토론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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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예. 그거 관행으로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하던 건데. 예. 그 잘못을 그냥 하던 대로 해야지. 예. 왜 고치느냐 이러는 거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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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잘못된 중 그저 몰라서 못 고쳤지만. 예. 이제는 알았으니까. 예, 예, 예. 그 저들끼리 저희 무슨 부인이나 자기 장모나 이런 사람은 그거를 빨리 조사를 안고. 예, 예, 예. 지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정말 100가지 뭐라도 다 뒤져서. 예. 꼭 그거는 이렇게 보복을 하려고 하더라. 예. 그러면 이 공적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과정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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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난 항상 느끼는데 그 기자들도 그렇고 TV 그 토론자들. 예.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이끄는 방법이. 예. 양쪽을 뭐 같은 거로 이렇게 항상 좋아하죠. 이쪽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저쪽 두 양쪽 물어봐가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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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끄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공정한 것처럼 중립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예. 인간이라고 하는. 예. 그 위치. 예. 인간이 자본주의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예. 그 방법. 예.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예. 알고 있느냐. 예.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 네. 무슨 이걸 사회주의 무슨 예. 이런 시스템 아니면. 예. 불교 무슨 욕심을 버려라. 예. 뭐 이러는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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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인간의 의식을 굉장히 올바르게 가져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만요. 그렇지. 사는 과정에서. 설령 체제가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을 매우 강조를 하면은 수정 자본주의로서 조금 나은 이런 사회가 되고. 그렇지.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의식이 아주 낙후하고 이러면 사회주의가 망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소련처럼. 예. 그게 이제 낙후하고 그렇게 이제 탄압을 하고 이러면 사회주의가 망가지는 사회주의 한다고 했는데. 예. 이거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더 못 살고 어렵다. 예. 이렇게 저항을 하면 게 망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초창기의 인민들의 높은 그 혁명적 그 열의 창의성, 이게 이제 올바른 지도자와 결합을 해서 빠른 시기 후진 자본주의가 미국하고 맞짱 뜰 만큼 강대국이 됐잖아요. 소련이. 그랬는데 사회주의가 이제 완전 고용이 보장되고 8시간 노동제 보장되고 기초생활이 보장되다 보니까 계속 인간의 의식을 계속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관료주의 병폐와 결합해가지고 생산력이 정체되면서 나중에 70년대 와가지고는 트랙터 하나 고장나면 도장받으러 다니는 데가 10군데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해버리는. 고착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어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예. 교조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또 사회의 네. 역사적 원리로 보면 민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민중의 의식 이걸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식의 계획이랄까 사상 개조라 그럴까 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이제 허르쇼프 때 소련이 수정주의로 갔지 않습니까? 허르쇼프는 과도기를 짧게 봤답니다. 그러니까 정권 받고 생산수단에 사회화하고 하면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따라서 생산력만 높이면은 골고루 잘 사는 공산주의가 온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택동은 정권 바꾸고 생산수단 사회화한 이후에도 또 계급투쟁 일변도로 갔어요. 교조주의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이쪽은 교조주의고 이쪽은 수동주의라 그래서 이북 같은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을 비판하면서 주체, 자주의를 강조를 했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생산수단을 확보한다 해서 저절로 골고루 배부른 좋은 사회가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정말 정권 바꾸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이후에도 인민 대중의 의식이 전체를 위해 하나, 하나가 위한 전체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농땡이 안 가고 이런 어떤 고상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동체 의식이 그거를 이끄는 예. 역시 엘리트 그룹이 예예예 예, 예. 엘리트라고 표현하기도 보다는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그거를 공산당을 예예예 예, 예. 철저하게 그렇죠 길러서 15억 중에 한 8천만 정도 된다는데요 8천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인들을 예. 리드하는 거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변화하는 뒤는 예, 예. 지금 이제 미국이 저런 코로나 문제와 함께 예예.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무너지는 현상. 예, 예.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게 예, 예, 예. 트럼프였다고 정치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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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돌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는 그게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돌출적인 현상을 선택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소위 그림자 세력이라고 하는 엘리트 예, 예. 이 돈 가진 뭐 거기 세계적으로 뭐 한 4천 명 예. 뭐 이 정도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데 예, 예,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무슨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예. 지금 진행되는 시스템에서 돈 버는 데에 지장이 있다. 예,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를 예, 예. 그 사람들은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예, 예. 그 미국의 그림자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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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는 이제 뭐 그전에는 음모론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지배 그룹이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 세계를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논리에 의하면은 예. 트럼프 그쪽의 생각은 예. 그 트럼프 이제 사위가 그 유태인 아니야. 예, 예, 그 그룹의 생각은 예. 이 조선 반도를 분단해 놓는 것보다는 예. 통일시켰을 때 이익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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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뭐 분단시켜 놓고 남쪽에서만 장사하는 것보다는 예, 예, 예. 통일을 시켜서 통일이 된 조선에서 핵도 가지고 자주적으로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면은 예. 소련도 중국도 견제, 일본도 예, 견제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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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러한 예, 예. 여기다 틀을 만들면 예, 예, 예. 그게 자기들한테
적으로 되지 않고 예. 뭐 그런 자연적인 그게 틀이 굉장히 생긴. 중요한 게 70년대에 이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핑퐁 외교를 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고의 대외 전략이라면은 북미 관계, 조미 관계를 정상화해가지고 평화 통일을 도와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략 수정을 못 하고 있을 뿐이죠 현재.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그 그림자 정부 예. 뭐 이런 그 실제 미국을 지배하는 예. 자본가 그룹의 생각은 예. 그런 거 아니겠느냐.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그런데 이제 군산 복합체는 미국을 이제 아직도 쥐고 흔드는 군산 복합체는 세계 분쟁 지역, 특히 맨드레.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여기에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못 하니까 전쟁 연습을 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 먹어야 당장에 이득을 되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 못하고 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에.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예, 예, 예. 코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촉진시킨다. 촉진. 예, 전략 수정을 촉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 나는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예. 수정될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앞으로 이 코로나 무슨 백신이 예, 예. 개발이 됐다 해서 이게 진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독한 예. 바이러스가 생산이 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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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왜냐하면 이 지구의 환경 파악이라는 게 예, 예, 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예, 예, 예.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연적인 인간과 함께 사는 조건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 이게 코로나가 나온 거라고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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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서로 돈 벌어먹고 장사하는 시스템은 예. 이제 망가질 수밖에 예.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상과 기술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상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인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이걸 기술이라고 한다 하고 인간을 자연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 태도, 입장과 관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가는 게 이제 사상이라고 할 때 선생님 아까 강조하신 인간의 그 사상의식 이게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과학기술은 4차 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발전하는데 이거를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해서 재앙을, 안가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을 강화하고. 자연과 함께. 예, 함께. 인간과 자연의 파트너. 공생, 생명 공동체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없다. 그걸 또 미래는. 제대로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의식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뒤에서는 예. 독일 철학에서는 예. 지금 우리 사는 게 마지막 인간이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예. 얘기하고 그렇게 가리켜. 예, 예, 예. 아마도 21세기 이전에 지구 인간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가리켜. 아, 예, 예. 이렇게 많이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같은 형태로 예. 지구를 혹사시키면은 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특히 이제 지론인 동양의 이제 인의 예지신 이 5단계 인간의 의식 발전의 5단계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뜻 인의 예지신 그러면은 이제 유교의 봉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인간의 의식 발전의 5단계로 이걸 재해석하고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토스는 인, 모랄은 의, 에틱은 예, 메타에틱은 지, 메타에틱은 신.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동서양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의식의 변화 발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의식의 전환이죠. 예. 옛날에는 진리관 이렇게 있는데 1960년대 이전 철학에서는 예. 진리관, 예. 뭐 바라이트 예. 이랬는데 예. 이 60년 이제 학생운동, 이 저항운동 이후의 철학에서는 예. 베르트 테오리라고 그래. 예. 가치에 대한 이론. 예.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뭐 예. 예. 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 예. 하느님은 있다, 없다, 뭐. 응? 예, 예, 뭐 예. 뭐가 정신은 따로 산다. 어디가 있다 안 죽는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헛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치관이라고 그래 철학에서 예. 예. 그러니까 나라마도 사람마도 예. 시대마도 예. 뭐가 중요하냐 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예.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즉 예. 내가 독일을 쓸 때 그 아까 자연의 문제 이렇게 종합토론 예를 들었지만은 예. 직감 문제, 예.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다, 기숙사가 없어서 그 빈 집을 이게 1978년 9년 이때에 예. 학생들이 그 빈집 이렇게 비워놓고 새 안 주고 이제 그거를 재 이렇게 뭐라고 하지 예. 레노비어링 예. 해가지고 새 놈은 이제 비싸게 받고 그 돈을 정부에서 달라 예. 2차 전쟁 이후에 그냥 집 모형만 지었지 내부 시설이 시원찮으니까 예. 그 변소 같은 것도 밖에 있고 뭐 난방시설 이런 게 좋질 않으니까 예. 이제 그때는 생활이 70년대 이후에는 잘 자르니까 그런 집들은 선호를 안고 안 살아요. 예. 그런데 그때 학생들은 많이 불어나서 기숙사가 없어.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묻고 오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그 빈 집을 다 예, 예, 부시고 예, 예. 뜯고 들어가서 거기가 사는 예,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문제, 윤리, 이 자본주의에서 첫째가 사유재산 보호인데 예, 예, 예. 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집을 큰 거 여러 채를 가지고 그걸 잘 고쳐서 세를 넣으면 돈을 많이 받는데 예, 예. 그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대여해달라 그걸 기다리고 앉는 거거든. 예, 예, 예. 근데 학생들은 이 돈 있는 놈들끼리 너들만 그렇게 예. 하기냐 예. 우린 지금 집이 없어 그렇죠. 그것도 좋다 하고 예. 거길 뜯고 들어가 사는 거야 바로 정거해서 사는 정거해서 사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철학과 철학 테마로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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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놈이 빈 집을 뜯고 들어가 예. 살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학기 결론이 예. 그런 주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토론을 예, 예, 예. 하면서 예, 예. 그것은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 이 빈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뒤도 세를 안 주고 예. 닫아놓는 건 뜯고 들어가 살아도 예.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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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잘못 빈 집이라도 2개월이나 3개월 예. 독일은 그렇게 비워놓고 닫아놓고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 예, 예, 예. 그런 집을 사람이 안 산다고 들어가서 뜯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 아.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그걸 토론을 해서 그 문제를 그렇죠. 예. 토론을 여기 국토부 장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는 예. 그 핵전쟁 문제도 핵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때 소련
이 미국 예. 이 핵과학자들이 다 와서 발표를 하고 예. 그 토론을 하는 거야. 예. 그럼 다 핵전쟁이 나오면 다 죽는다. 예. 이거는 결론은 똑같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듯이 예. 우리들이 이 사는 세계의 그 가치 기준 예. 그러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는 그 서양에서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걸 에토스 예. 그 얘기한 대로 에토스는 아주 최소의 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똥 오줌 싸는 예. 이거를 사랑하는 이 어지린 자 인이라고 하는 건 예.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 예. 예. 잘못했다고 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허용하고 허용 예. 그런 이제 단계에서 그 사람이 크면은 예. 걔가 이제 두 살 세 살 먹었는데도 똥 오줌을 싸더라.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볼기짝을 때리고 예. 너 오줌을 여기다 놓으라고 했고 예. 이렇게 했는데 왜 딴 데다 싸느냐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의단계. 의단계. 예, 모랄, 이제, 모랄단계. 모랄단계. 예. 다른 걸 가리키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도 보면 아주 에토스적인 단계, 고대 신화시대에 있어. 예, 예. 이제 이렇게 뭐 역사시대로 예, 예. 들어오는 단계가 모랄, 예, 예. 그 인간들을 생각하는 단계라면은 예. 그 다음에는 윤리단계. 윤리단계. 예. 그런 식으로 윤리는 이제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 예. 모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내 거를 주장하다가 예. 이제 에틱, 윤리적인 단계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적에는 아, 나만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이제 예의라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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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의라고 해서 그냥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함께 하고 이러는 게 예의가 아니라 예. 그 유교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자, 힘센 사람이 상대방을 고려해 주는 게 예의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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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사람을 고려해 주는 건 예가 아니야. 공감, 배려. 그렇지. 뭐 이런 게 다 예 단계구만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지 단계, 메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에티. 예.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예. 대학교 가면은 예. 대학교에서 또 생활하는 뒤에는 시스템이 다르잖아. 예, 예, 예. 한 교실에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이 시간은 저기가 듣고 저 교수한테 듣고 이렇게 하는 뒤에서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예. 대학생이 되면은 다른 세계를 알게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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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결 넓은 지혜로운 단계로 간다. 예, 예, 예. 그렇게 상당히 뭐라고나 추상화된다고 그러지. 예, 예,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메타 에티. 예, 신 단계. 신임을 하는 단계. 예. 이게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혜의 단계는 우리 나라에서 충청도 사람. 예.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예. 우리 도에서,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예.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예. 뭐, 지금도 호남, 영남, 뭐, 이런 거, 지역 싸우고 이러잖아. 예.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그게, 에틱이라면은, 예. 예. 메타 에틱은 이제 그거를 포섭해서, 아, 경상도도 전라도도 우리나라다. 예. 우리 민족이다. 예. 아, 그렇게 보니까, 아, 그거, 지금까지, 휴전선 이북은 빨갱이다, 이북놈이다 했는데, 예.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편이고, 우리 민족이요. 예, 예, 예. 함께 살아야 돼.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갖는 단계가 메타 에틱.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민족주의 사상이 나온다. 예, 예. 민족이 함께 해서,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라고 하는 단계가 그 지혜로운 단계, 예, 예, 메타
메타에티.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하나로 결합해서 힘을 만들어서 그 민족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웃나라 적은, 힘이 적은 나라를 침략을 한다면 그건 안 돼. 예, 예, 예. 그게 이제 메타메타에틱에서는 그 단계에 가서는 나를 우리가 합심해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는 예. 애국과 서로 믿으면서 신뢰를 예. 하면서 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 모색을 한다. 예. 이게 이제 국제연합 같은 예, 예, 예. 기구를 예를 든다면 예, 예, 그 예. 신의의 단계다.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예, 예. 인의의 지신 예, 예. 에토스 역사적으로도 인의의 지신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인간의 의식 변화 발전도 인의의 지신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럼 인간이 신 단계, 5단계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오면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단계가 올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예. 아니면 그 정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예. 예. 아, 지금 미국 같은 거는 사실은 모랄스 에틱 단계라고 난 보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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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로나 이거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 예. 그러면 이걸 전부 3개월치를 혼자 독식을 했다. 독식해버렸죠. 어. 예. 이런 거는 이건 제국주의 의식이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예. 어?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 이제 다섯 번째 신의. 예. 서로 믿고 도와주자 이런 단계로 가면은. 예. 아, 다른 나라도 이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함께. 예. 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다 같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인간의 의식은 물질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민중의 의식은 그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위기까지 결합이 됐어. 그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대규모 방출로 나타납니다. 대량 해고로 나타나요. 그런데 해고하지 않고 적은 노동으로 다 살 수 있는 생산력을 갖췄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생산 수단을 사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의식도 내가 돈 많으니까 이윤 추구를 해서 많이 가지겠다고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신단계, 선생님 말씀하시는 인의 예지 신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로. 그래서 사상 개조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은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혁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쪽은 변혁을 해야 되고 남북 전체로는 통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우선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어떤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민중 정권이 나오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신단계로 높이는 겁니다. 동시에 통일을 해가지고 남과 북의 차이는 있죠. 뭐 70년 동안 따로 살아왔으니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통일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는데 내용은 바로 민중생활 공동체, 사람과 자연의 공생하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통일 민중 생명 공동체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계별로. 예, 예. 우리나라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예. 내가 그 단계별로 설명하는 거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좀 그게 약하다 이랬는데 예.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예. 민중 의식 수준이 약하다는 얘기야. 예, 예, 예.
민중이 예, 예. 이끌어주는 바탕 빠지스. 네. 이게 약해서 문재인이 못하는 거지. 예예예. 예, 예. 뭐 그거 문재인이 내가 밀고 나가겠다 이 무슨 예.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 보는 예. 거야.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론서나 무슨 SNS 이런 뒤에서 문재인이 용기가 없다. 어? 뭐 이거를 과감하게 묻은다 이런. 그 정부 탓만 할 일이 아니에요. 평들이 예. 많은데 예. 나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급하다고 예. 되는 게 아니다. 예.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 예.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그게 뭐 변형 발표가 될런지 모르지만 예.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4.15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지 예. 문재인이가 그게 한 게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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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토대에서 무슨 임종석이라든지 누구를 그 중요한 위치에다 썼다 하면 예, 예, 예. 이 사람을 여기다 써도 다른 쪽에서 흔들어서 내쫓지 못할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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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단계가 중요하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급하게 욕하고 뭐하고 이러지 말고 예예예예. 예, 예, 예. 뭐 이게 답답할런지 모르지만은 계란이 병아리로 나오는 뒤에는 그 온도가 예. 어, 시간으로 21일 동안을 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예. 병아리가 나와.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한 보름이나 어? 20일 하루만 전에 이거 미리 깨도 그건 예. 죽어. 예예예. 예, 예. 그 다 지가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속에서 좇고 예. 탁탁 치고 깨고 예, 예. 그러면 어미도 깨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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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그놈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고즘에 선생님 말이 줄탁동치를 얘기를 했는데 줄탁동치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리더십의 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리 의식이 준비되지 않고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만 잘하라고 용기를 갖고 결단 내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을 이끄는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 되는 거는 학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동맹이 예속구조에서 온갖 그 방해를 받을 텐데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할 때 8.15 때 광화문 세종상 뒤에 미 대사관 맞은편에 거기에 10만 명만 모이자. 그러면은 청와대고 통일부고 용기를 갖고 결단할 수도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이제 용기를 갖고 통일부 장관이든 청와대 대통령이든 조금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안으로 깨고 바깥에서 깨고 해가지고 줄탁통치 선생님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사자성어로 그게. 그래서 민중과 이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할 때 제대로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걸 촉진시키고 이끌 텐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선생님 강조하신 인간의 의식이 좌우한다. 이것이 사회의 역사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텐데 사회 운영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데 인간, 사람, 민중, 민중의 의식, 사상의식 이게 관건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선생님 그 이 사상 문제, 이 철학 사상 문제 후계자들을 많이 좀 양질적으로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유지될 때 키워놔야지 나중에 누워 계시면은 선생님을 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그 제자들을 어? 네. 그렇게 기르지 않고 뭐 그런 역할을 안 했다. 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 그 사람은 그
교수가 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내려왔다. 예. 그 부산에 가서 이제 전화를 쭉 하면은 예. 거기 있는 제자들이 쫙 뭉쳐서 예. 다 따라와서 그냥 예. 한턱 내고 점심 뭐 저녁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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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은 그런 이게 없지 않냐? 예. 이제 이런 얘기 양재에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제일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게 그런 그런 자기 개파 만드는 그런 놈이요. 예, 예, 예. 교수하면서 예. 그 이제 법대 교수는 법 그거 애들 이렇게 법대 나와서 고시 예. 약해하고 검사 판사하고 예, 예, 변호사하고 예. 이러는 놈 그것만 명단 쫙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 예. 아침에 나오면 그 거기다 다 이렇게 인사 뭐 보고 예. 전화해주고 이러고 그그 예, 예, 예. 그 지역에 가면 그놈 불러서 예. 나왔다 그러면 걔들이 와서 하는데 예,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고 예, 예, 예. 나는 이 제자를 기르는 데 예. 제자와 함께 하는 뒤에 이러한 평등한 가치관을 어떻게 함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예, 예, 예. 이게 내 철학이지. 예, 예, 예. 그래, 내 철학은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데 백 가운데에서 다 막히지만은 예. 내 모택동 사상을 연구했는데 예. 모택동 사상을 그걸 한번 강의를 해달라, 설명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 예, 예, 예. 모택동 했다 하면 저거는 아주 못된 철학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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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 그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어떤 이런 틀을 예. 이런 틀을 그려주고 이 속에서 살아라.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살면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답답하고 여기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 예. 예. 기본적인 속성이고 예. 그러면 이거를 깨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 게 학문이고 예. 그게 학자로서 지도하는 길인데 예, 예, 예. 요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뭘 그 거기에서 그 착취하는 계급이지 예, 예. 검사 판사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예, 예, 예. 그 약자 눌러가면서 그 행세하는 놈들 불러서 교수 내려왔으니까 예. 건강하게 살아. 예, 예, 예. 이런 그 사고 방식 그렇죠. 자체가 자기 권위 있는 학자를 하더라도 자기 뒤에 줄 세우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이 민주화와 통일 운동 과정에도 그게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근 40년간을 운동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선생님 강조하시는 인간과 이 민중의 의식화뿐만 아니라 조직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정부화 시대에는 조직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조직화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은 자기 밑에 줄 세우는 개파, 정파, 쪽파, 양파 이게 나라 전체를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화 운동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예.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노파 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운동권의 여의 정파 개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민교협 맨들저기도 예. 그게 당파주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뭐 이제 그때 김영삼 쪽을 미느냐 김대중 예. 쪽을 예. 미느냐 이런 이제 예. 그 성향에 따라서 PD냐, 예, 예, NL이냐 예. 이게 결정. 예, 예, 예. 거기에서 난 독일에서 왔을 때 그런 투쟁 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예. 야, 나라가 지금 애국에 이렇게 애국 군대가 제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애국 예. 애국 군대가 제 나라에 주둔하면 그거는 제 나라가 아니여 예. 식민지지. 예, 예. 원래 자기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그건 그 나라의 식민지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쪽파, 양파, 개파 이런 줄 세우기 이런 걸 극복하면서도 조직화는 해야 되고
통일 단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제 양질적으로 후진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선생님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프로그램으로 철학 산책을 하자. 우리 한국에도 이 철학 역사가 쭉 이어져 오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는 남명 조식 선생, 민중유교라고도 하는 여기를 찾아가고, 그 다음 실학 같은 경우는 남양주의 정다산 찾아가고, 동학 최재우, 최시영을 찾아가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쭉 철학 산책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선생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양질적으로. 이게 이제 선생님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전파자로서 제자보다 또 학파, 이 변혁을 하려고 하는 철학파가 생겼다. 변혁과 통일 철학파라 그럴까? 통일 철학.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선생님 건강할 때 이런 걸 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좋지요. 자, 오늘 선생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종종 이 마로니에 이 스튜디오, 마로니에 방송 이 스튜디오에서는 선생님이 단독으로 칠판에다가 강좌도 할 수 있어요. 저하고 대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주제로 다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좋아요. 수고했습니다.